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꿀팁의 김 사장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구에서 가까운,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입니다. 뭐, 원룸 지려면은 뒤쪽에 그 어른하고 일조권 때문에 트러블이 좀 있을 것 같고, 한 3층 정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별장 정도 지어가지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원룸은 트러블이 안 생기겠나 싶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측으로, 지금 현재 손가락 우측으로 가면은 성주 방향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대구, 문양역으로 가는, 또 대구 다사로 가는 그런 도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땅 매물은, 보자, 매물이 아니고, 평수는 72평입니다. 여기가 지목이 대지고요. 지역은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7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뒤쪽에 일조권 때문에 7층까지는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한 43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하수도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변에 지금 집차 두대 서가 있잖아요. 저 방향 보고 건물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도로보다 낮아가지고 성토 작업은 좀 해야 되겠고, 상하수도가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되고요. 매매 금액은 우리 희망 가격 평당 300만 원입니다. 이 동네에 그렇게 매매됩니다. 그렇고 보자. 뭐딴 거는 없네. 요 일조권 때문에 간격을 좀 띄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양역까지는 5분 안에 도착하고요. 여기서 성서계대 동산병원까지는 10분 그 정도밖에 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나 보면 돼요, 그냥. 매매 금액은 우리 저 매도자 희망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정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막 쓰레기 같은 이런 거 버리고 이 칸에, 그리고 조합해줘 텃밭 저것도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이 텃밭에 일구 묻고 그러네 보니까. 예, 간단합니다 이게. 자, 6m 도로 도로에 접해 있고요. 6m 도로 여기가 약 한 23m 접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 좋습니다, 이 동네가.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원룸보다는 인근에 이제 원룸들이 많이 지져가 있는데, 앞만 봐도 이집 뒤에 분하고 트러블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원룸 같은 거 지면은 아무래도 일조권 때문에 앞에 집 건물 지고 원룸 짓는다 생각하고 뒷집에 있는 영감이 좀 화가를 좀 많이 낼것 같다 느낌에. 그래서 한 3층 정도 건물 지어가지고 그 정도 지어가지고 별장, 그러니까 이 근처 하산 쪽에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 하시는 사장님들 출퇴근하기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층 건물 짓고 그냥 주택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룸은 안 많게도 좀 그러네. 자, 그래 알고 요거는 출퇴근용으로 한 3층 건물 정도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형 전원주택 지어서 살면 되겠다.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 마치고 사무실 가서 또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퇴근하기는 좋겠다. 가까워. 예, 사무실 도착해서 위성 지도를 열었습니다. 오늘 그 매물은 이 근처에 땅들이 참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 동네에 매매되는 게, 보통 보면 250만 원에서 평당, 보통 한 320까지 매매되고 합니다. 오늘 매물은 접근성이 참 좋고, 우리 사장님 희망 가격이 평당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나?
그러면은 뭐 한 2억 1600 정도 나오네요. 뭐 상당한 금액인데 시세가 그런 걸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보면은 이제 이 동네가 그 장어 양념 숯불 장어 구이로 참 유명합니다. 이 강창장어 여기도 저희들이 좀 자주 가고 인근에 이제 장어 구이로 참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 주위로 옆 보면은 4대강 자전거길이 이제 옆으로 이제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본땅 주위로 보면은 이제 제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이 하산 이쪽으로 공장이 많아서 대구로 또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 좀 불편한 분들이 있죠. 이런 저 사장님들은 요놈 땅 하나 사가지고 주차는 어차피 소방도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본땅 집을 짓고 본땅 옆으로 세워놔도 되고 아니면은 그 1층에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도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곳에서 동쪽 방향으로 좀 내려가면은 바로 문양역입니다. 문양역 거기에서 한 5분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문양역이고 거기에서 조금만 이제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은 그 요새 유명하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동산병원 막 매스컴이 많이 나오죠. 동산병원. 여기가 동산병원인데 실제 코로나 환자를 모시는 곳은 여기 동산병원이 아니고 옛날 구동산병원 있죠. 서문시장 옆에 옛날에 요 이전하기 전에 그때 그 동산병원으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그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 모시고 있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그 일반 환자들 손님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구서 출퇴근하기 좀 불편한 분들 또 병원 가깝게 살고 싶은 분들 또 적당히 운동도 하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은 뭐 요런 땅 하나 사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요런 땅 사가 집 지어가지고 그래 뭐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곳이 앞으로 땅값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하원교도소가 이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교도소 들어올 대구교도소 들어올 자리입니다.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거 들어오는 바람에 인근의 땅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성주 읍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낙동강 주변에 또 인기 많은 여기만 주거개발 여기만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쪽은 전부 다 녹지지역이에요. 자연 녹지지역이고 이제 공장만 들어서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만 특별하게 땅값이 상당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매물 자 보십시오. 맨날 경북에서는 여기 오늘 대구인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하산리 요 집은 나오죠. 1070-1번지고 위입니다. 받아놨으니까 치고 들어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자 지목이 돼지고요. 238제곱미터입니다 약 72평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금피율 60% 바닥면적 43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닥면적 43평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크게 지을 수 있고요. 고도 7층까지 이제 고도지구에 걸리는데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현장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쪽 그 할배하고 할배 차 오늘 진짜 좋은 타고 K9 타고 됩니다. K9 그 할배하고 내가 안만성에 트러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이해하고 1층에다 집을 짓고 1층에다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 그렇게 그 주거 공간 만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고 토지 이용 계획 봤고요. 이 소방도로가 정확하게 재보니까 7m는 넘어요. 6m 80 6m 70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는 보면 주차 공간이 주차 되고 이래가지고 실제는 한 6m 정도 보면 안 되겠나 이런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매물 요 매물입니다. 이 보니까 이제 원래 이게 도로 요 짜잔한 요 핏줄처럼 생긴 그 도로 있죠. 요거는 국가도로고 이 소방도로가 나면서 달성군에서 소용을 다 했어요. 달성군에서. 원래 이 본 땅은 이렇게 보이죠. 요거. 요렇게 생겼던 땅이었는데 뚝 잘려가지고 요거는 달성군으로 수용이 되어서 도로 편이 됐고 남았는 땅이 72평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편집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모양 땅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계략적인 경계가 요렇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더 큰 지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 대지 그 집터가 원래 이만했는데 이만했고 여기 이제 원래 도로였어요. 이 원도로 이게 원도로였는데 얼마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이거는 뭐 저기다. 이건 국가도로다. 안 봐도 이 국가도로고 좀 뚝지기가 있잖아. 이건 국가기고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달성군이 이제 샀다고 보면 돼요. 달성군이 돈 주고 수용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이제 뭐 이렇쿵 저렇쿵 트러블은 없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은 요거 보면 5시 방향 동남향으로 보고 집을 지어야 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적도 하고 위성지도를 받고 또 3D 위성지를 보아가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송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D 위성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예, 본 매물 우리 낙동강 옆에 바로 있습니다. 있고 대동로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해서 우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여기까지 광영 산거리까지 도로 확장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현재로서는 여기가 이제 성주대교거든요. 성주대교인데 옆에 도로가 새로 생기는데 다리가 지금 약 공정률 약 80% 이상 진척되고 있더라고요. 도로가 또 넓어지면은 또 접근성이 또 좋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 있는 땅값만 비싸지 요 본 땅이 비싼 게 아니고 요 근처에 있는 주거지역이 땅값만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장지대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단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 근처에 있는 땅들이 잘 나오도 안 나오고 또 알맞은 그 평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 땅은 좀 부담되는 가격이지만은 이 근처에 뭐 땅값이 다 그렇고 그러니까 부담됩니다만은 귀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이 근처 공장 하시는 사장님들 또 선남에서 출퇴근하기 또 왔다 갔다 하시는 우대구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땅 하나 사가지고 1층에다가 뭐 주차장을 하시든지 하고 2층 3층 전원별장 지어서 그렇게 도시용 전원별장으로 활용하마 최고가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곳에서 대구 방향으로 5분 정도만 내려가면은 바로 문양역입니다.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으로. 여기가 문양역입니다. 문양역이고 이곳 본 땅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10분 정도만 가면은 바로 성서계대 동산병이라 보면 되요. 동산병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계대입니다. 계대.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환자 받는 곳은 대구 그 예전에 있는 동산병원이고 이곳은 신축 그 동산병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신축 그 동산병원에서 손님 받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 보고 오늘 자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접근성 좋고 차량 웬만한 대형차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 매물 인근에 공장 하시는 사장님들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이소. 뭐 요런 땅 잘 안 나오는 게 적당한 크기에 가격은 뭐 상당합니다. 그런데 뭐 이곳에 다 그래 매매되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죠?
팔리는 걸 뭐.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의 낙동강 인근에 있는 도시형 전원별장부지 하나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실천해 주시고요. 끝까지 코로나19 이겨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이었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